저는 한부열 작가 엄마이자 오랜 활동의 동료자인 한부열 작가 엄마 임경신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곳은 한부열 작가가 늘상 작업을 하는 공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봤는데요. 이곳에는 라이브 드로잉을 하기 위한 3cm 자화, 펜과 종이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도구 같지만 이세 가지가 없으면 라이브 드로잉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한부열 작가는 유난히도 30cm 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디자이너께서 여기 30cm 자를 한부열 거로 특별히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만들어 올 정도로 한부열의 자사랑은 대단하답니다. 있어. 작품의 디테일을 그릴 때 정말 힘있게 아무 구애도 받지 않고 막 이렇게 힘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한부열 작가가 이런 라이브 드로잉을 할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 하는 걸 굉장히 즐겨요. 많은 사람들이 봐준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른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칭찬해 준다는 그걸 느낌으로 아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한부열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항상 찡을 외쳐주시고 한부열 작가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 아마 더 힘이 나서 더 신이 나서 더잘 그리는 그런 작업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이부터서요. 어때요? 부열이 그림 그림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지금 뭐 그리고 있어요? 그림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릴게요. 네, 잘 네. 그려주세요. 잘 그리세요. 네. 잘 그려주세요. 네. 여러 가지 그림 형태들 중에서 유난히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 중첩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항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대화의 방법을 그림으로서 하다 보니까 그림의 여러 겹친 모습 속에서 자기의 소통의 그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속에서 항상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려내는 걸 보면 아, 한부열 작가가 얼마나 사람들과의 소통을 열망하고 있었나 그런 것들이 그림에서 잘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거의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술을 마지막에 꼭 마무리를 하는데 입술을 칠할 때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자기가 그린 그림의 순서대로 입술을 하나씩 하나씩 칠해 갑니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이 작품을 벽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그리는 게 뭐예요? 비계. 비계예요. 오, 좋아요. 자, 여기 그림 속 사람들 한 번만 더 그려줘 봐요.
넌 으로 어 으로 뭐 근데
크게 그려. 크게 긁기. 미화해.